네, 이슈톡 일일이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모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지난 한달 동안만 놓고 보면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서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가 제일 안 좋았다 그래요. 네. 왜 그렇습니까? 네, 뭐,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반등하긴 했지만, 뭐, 오늘은 뭐, 외국인이 좀 돌아오고, 뭐,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돌아오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한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코스피 코스닥이 다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좀 내려갔다, 낮아진 상황이다. 그 이유를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뭐, 국내 증시가 왜 유달리 빠졌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항상 두 가지 답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상장사 중에 수출 기업 의존도가 굉장히 많다, 이거랑, 또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항상 이 변동성이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궁금해한 것은 이런 당연히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왜 유달리 빠지냐 이런 거일 텐데요. 일단 뭐 소비자 물가가 높은 수준 6%대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한국은행도 빅스텝 가능성을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시장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주변 국가 특히 비교해서 크게 하락한 이유가 특히 주변국 뭐 일본, 대만, 중국 대비해서 그 국내 한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금리가 낮은 상황이고요. 대만도 올해 들어서 금리 인상을 두번 정도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중국은 오히려 지금 저물가에 시달리는 거 다들 아실 테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자금이 본다고 하면은 뭐 국내 증시가 그렇게 매력도가 높지 않다. 좀 이런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5번이나 금리 인상을 했고 7월에는 빅스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달리 더 취약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고객 예탁금도 코로나 이전에는 28조 원 정도였는데 코로나 국면에 75조 원 정도로 이렇게 늘어난 상황인데요. 다시 최근에 많이 감소를 해서 지금 한 50조 원대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뭐 은행 뭐 정기예금 금리 높은 거 나왔다 이런 뉴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런 게 나오면 사실 뭐더 증시에 갈 돈이 사실 뭐 은행이나 뭐 이런 채권 이런 데갈수 있다. 회사채 이런 데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요. 최근에 또 금리가 올라가면은 증권사 신용거래 이자율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국내 증시가 더 취약했다. 좀 시장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수요 공급이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들만 사고 네.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팔고 국내 기관도 팔고 하니까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은 그렇고요. 이제 향후에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서 하반기는 어떨 거냐 이런 것들 네. 궁금해할 텐데.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반기 증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뭐 시장 관계자분들마다 조금씩은 전망이 다르지만 그래도 시장 전문가들의 반응을 좀 분석을 종합해 보자고 하면은 일단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한 하반기에 변동성 확대는 피할 수 없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뒤에 이경민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요. 일단 저는 증권사의 이제 코스피 밴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KB증권이 이제 향후 하반기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해서 코스피 지수 하단을 2100으로 지금 제시해서 좀 낮췄고요. NH증권도 원래 2400에서 2850을 올해 제시를 했었는데 2200에서 2700으로 또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2500에서 상단을 3000까지 사실 봤었는데 사실 지금 3000을 제시한 이제 하우스는 없고 삼성증권도 2200에서 2700으로 상단과 하단 모두 지금 내려잡았습니다. 뭐 다만 일각에서는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좀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점이 지금 확인되진 않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분할 매수하기엔 좀 좋은 시점 아니냐. 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뭐 다만 저가 매수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뭐 굉장히 또 무리해서 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지금 살 때는 아니고 분할해서 좀 이렇게 내 돈으로만 이렇게 사야 된다. 좀 이렇게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